지질입니다. 네, 오늘은 지질이 제가 제목에도 보셨죠? 스탠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중에서 스탠드 같은 거 가격을 알아봤더니 한 2, 3만 원 정도. 적어도 만원 이상은 줘야 되고 만원 이하 정도 되는 거면은 뭐 이런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야 이거 다마 있죠? 다마 같은 것도 안 들어 있고. 그래서 다마를 또 별도로 사게 되면은 가격이 결국엔 2만 원 선에서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스탠드를 저렴한 가격에 한번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준비물은 이게 다이소에서 한 5천원, 6천원? 그 정도에서 파는 LED 다마라고 알고 있어요. 갖고 이게 두개 정도가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네, 여기 12V라고 입력 전압이 보이죠? 근데 보면은 AC인지 DC인지 그런 건안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제품을 보면은 엄청 간단해. 아무것도 안 써져 있고 12V AC 또는 DC 이런 식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말인즉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것도 AC든 DC든 12V의 전압이 들어가면은 정상 가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2V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제가 자주 사용하는 PC 파워 서플라이에서는 12V의 전원을 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갖고 그 전원을 이용해서 스탠드를 한번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얘네들이고요. 스탠드 뼈대가 필요한데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준비했어요. 네, 스마트폰 그 암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물리고 한쪽에는 뭐 가구나 테이블이나 뭐 이런 쪽에다가 큰 집게로 이렇게 딱 물려놓는 역할이죠. 네, 그냥 온오프 스위치예요. 전파상 같은 데에서 제가 2,500원에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망가졌어요, 쟤네. 그리고 기타 전선들. 뭐 이것저것에서 다 구한 것들이 많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기타 공구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거를 뭐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끼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이게 안쪽에 있는 게 자바라 같은 스타일인지 설마 옷걸이처럼 그 철사 하나 들어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냥 굵은 철사 하나 들어있는데? 어떡하지? 일단은 뭐 어쩌겠어요. 일단은 끊어버려야지. 새끼. 좋았어. 이쯤 하고 좀 흔들면은 여기가 점점 약해져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꺾어지게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가 칼집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네, 이렇게 하면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조금 굵은 거더 넓혀볼게요. 어차피 이렇게 많이 넓혀놔도 나중에 마무리를 할 때는 글루건으로 여기를 다 덮어준다든가 아니면 에폭시 접착제를 이용해서 덮어준다든가 다 이렇게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 정도 넓혔죠? 짜잔, 이 녀석이죠? 아깝지만 잘 가라.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여기를 계속 당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안에 하얀 가루는 이게 아마 단열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들일 거예요. 여기 전선이 뜨거워졌을 때 열을 식히는 그런 역할. 자, 이렇게 됐네요. 아까 전에 꺼내놓은 두 전선 있죠? 그래갖고 이 빈틈을 통해서 이쪽으로 쭉 집어 넣어가지고 이쪽 끝에서 잡아 당기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반대쪽 우리 아까 전에 배 갈라놓은 데 있죠? 네, 이쪽으로 무사히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미리 철사 같은 걸 하나 준비를 했어요. 철사가 가느다라니까 먼저 이쪽으로 쭉 빼가지고 여기서 끄집어낸 다음에 이두 녀석을 묶는 거예요. 후크 모양으로 해가지고 갖고 쭉 잡아당긴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닥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위치를 좀 달아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한 스위치에 배때지를 한번 열어봅니다. 짜잔. 짜잔. 열고 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는 이쪽에 물리고 하나는 이쪽에 물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반대쪽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계속 이렇게 통전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하지만 이걸 잠깐 떼내고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네, 전기가 떨어진 상태, 이렇게 되면은 붙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선을 살짝 풀고 이렇게 후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녀석을 이쪽에다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걸어주고 다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은 제가 아까 이 녀석 하나 준비했었죠? 반대쪽은 이 녀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고 깔끔해 보이죠? 수축 튜브를 한번 준비해 왔어요. 지저분한 느낌이 들수 있으니까 녀석을 이런 식으로 관통을 좀 시켜주도록 할게요. 야, 이거 잠깐 다시 풀어야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가스 다 나갔다. 오케이, 이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양쪽에 스틱 튜브로 다 이용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도록 했어요. 뭔가 이렇게 하니까 뭔가 제품이 돼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끼기기기기. 이쪽에 튀어나와 있는 선을 잡아 당기면서 이쪽에다가 어디다 해야 될지 좀 조정하도록 할게요. 얍. 이렇게 당겨서 길이를 조절을 해줍니다. 이왕 스틱 튜브가 씌워지지 않은 곳까지 집어넣는 게 낫겠죠? 하고, 한, 이 정도. 까지 해주도록 하고. 이쪽은 이제 이따가 전원부로 연결을 하면 되고요. 이제 이쪽 앞쪽에 LED를 예쁘게 한번 달아보도록 합시다. 거기서 한번 잘라주도록 할게요. 짜잔, 탁. 2.5cm 정도인가요, 이게? 3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피복을 벗겨보도록 하죠. 안에 있는 선이 다치지 않도록 힘 조절 잘 하시고 당연한 거지만 스트리퍼가 있으면은 그걸로 잘 전선을 까주면 되겠죠. 수축 튜브를 미리 껴놔가지고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서 뭐 푸는 일이 없도록 잘 해야 되겠죠? 요렇게 합니다. 아이씨. 그리고 녀석이 열이 가열되면은 수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두질을 할때 녀석이 수축이 되지 않는 정도로 좀 뒤쪽으로 피진을 시키도록 하고 찜에서 잡고 한번 감아 봅니다. 사실 여긴 정답은 없지만 전용 소켓을 이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풀리지 않게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한번 잘 꼬아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예쁘게 마감을 했죠. 전련 테이프로 주변을 한번더 감아주도록 할게요. 그게 아무래도 더 튼튼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 반대쪽을 전원이랑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제 PC 내부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PC 내부를 깐것 같네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파워 서플라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제 PC 전원에서 전원을 직접 따가지고 한번 아까 스탠드에 만든 거에다가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려고요. 물론 여기 파워 서플라이에는 항상 저희 컨덴서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잔류 전원이 너무 남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컴퓨터 좀 조립해 보신 분들 다알 거예요. 전기가 흘러가지고 님들 심장을 바운스 바운스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주 조심하셔가지고 이런 장갑을 꼭 끼도록 하시고 여기 빵꾸 났다. 몰라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좋았어. 과감하게 잘라버리도록 합시다.
노란색, 검정색 이거예요. 끊어버려요. 빠세. 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과 검정색을 추출해버렸고요. 아까 전에 만든 이 친구의 반대쪽, 네, 스위치의 반대쪽 선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은 PC 이거 케이스를 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같은 걸 보면은 이런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마음에 그 사이즈가 맞는다면은 바로 뜯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정도는 떼내도 되겠죠, 뭐.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구멍에다가 전원선을 넣는 거죠, 새끼들. 어느 쪽 방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꼬아주시고, 이쪽도 잘 꼬아주시고, 아까 계속 남아 돌던 수축 튜브를 가지고 녀석을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그냥 어차피 이 안에서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이 전연 테이프 정도로도 제 생각인데 충분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한 번에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뭐 결선하면서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계속 12V, 12V. 딱히 제가 뭐 전자 제어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간단한 겁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덮도록 하고 스탠드를 세팅을 하고 이제 가동 영상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여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네, 본체 이쪽에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여기다가 설치를 한 거고요.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시스템 본체 위치가 왼쪽에 있으면은 네, 이쪽 전원부를 왼쪽에 하는 게 아무래도 좀더 낫지 않은 설계였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이게 너무 늦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상 이쪽에다가 예쁘게 물려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레이는데 일단은 방안 있는 조명을 끄도록 하고요.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야, 우와. 이렇게 제가 돈 주고 사기 싫어가지고 스탠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LED 다마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해보고는 싶었었거든요, 예전서부터. 야호. 네, 간단한 메모라든가 레포트를 쓴다든가 이럴 때 스탠드가 별도로 없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PC 전원을 이용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예쁜데. 와우. 괜찮네. 역시 오늘도 성공을 했구만.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후! 짱박네.